안녕하세요. 건남은 민세진의 경제이야기 시간입니다. 네. 예, 이번 주는 뭐 엄청난 뉴스는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뭐 네. 2주차 채 그 월드컵 뉴스가 뭐 상당을 장악해서 저희가 좀 그 오늘이라서 예, 예. 우리 촬영이 네네네. 그 사실 이제 어제가 그 새벽에 16강전 하는 바람 맞습니다. 하루 종일 정신이 없더라고요. 네네. 이게 깨 있는 건지 자고 예. 있는 건지 아무튼 이제 뭐 어떤 면에서는 이제 우리 월드컵 그 흥분은 좀 지나갔고 아, 이제 좀 편하게 네. 볼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온 것 같고요. 네. 그래도 계속 예. 우리가 주목하고 주시하고 있었던 뉴스들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예, 예, 맞습니다. 그런 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네. 네, 첫 번째 뉴스는 일단 한전채 금리 역주행 멈춤, 기업 동가뭄에 담비들까? 네, 발음이 하는, 어렵습니다. 네, 뭐 강남운경 공장장 예. 지금 그 뉴스하고 제가 두 개를 준비를 했는데 그다음에 레고랜드 여진 계속 어음부도율 두 달째 0.2%대 고공행진 이런 타이틀의 네. 기사 두 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근데 좋은 뉴스와 약간 좀 우려되는 네. 뉴스가 이렇게 같이 이게 우리가 예. 이제 그 자금시장, 신용시장 안에서 그러니까 약간 채권시장하고 단기 네. 자금시장하고를 조금 구분을 해서 계속 다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채권시장 관련된 뉴스와 단기자금 관련된 뉴스, 예, 시장 관련된 뉴스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채권시장 쪽은 조금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라는 네. 얘기거든요. 한전채가 한국전력이잖아요. 한국전력에서 발행하는 채권이 여기가 아무래도 공기업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예, 국가신용등급에 준하는 등급을 맞습니다. 받습니다. 예. 그래서 AAA급인데 네. 그 금리가 사실은 9월 말부터 그거보다 등급이 낮은 회사채 금리를 네. 앞지르고 있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원래 네. 그 등급이 높다라고 하는 거는 신용도가 좋다라는 거고 그렇죠. 신용도가 좋으면은 사실은 금리를 더 낮게 받는 것이 맞는데 네네. 시장에서 돈 뗄 염려가 그만큼 네,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위험에 대한 할증이랄까 이런 네네. 것도 적고 그래서 금리가 더 낮아야지 통상적인 상식에 네네. 맞는 건데 앞지르고 있었던 이른바 금리 역주행 현상이 네. 계속되고 있다가 일단 멈췄다라고 네네. 하는 좋은 소식입니다. 11월 29일에 이게 일단 역전이 됐고 그 다음 날에도 이제 일단 조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AAA급 한전채 금리가 연 5.461%, 그 다음에 네. AA마이너 회사채 3년, 같은 3년물이 5.468%로 이렇게 약간 정상적으로 네네. 돌아왔다라는 소식입니다.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정상이 네네. 됐느냐, 왜 비정상이었다 정상이 됐느냐라고 하는 원인이 몇 가지가 짚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미국을 시작으로 해서 좀 전 세계적으로 기준금리가 좀 인상 속도가 조절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기대 첫 번째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유동성 굉장히 많이 투입을 했고 문제가 생기면 더 투입하겠다라는 네네. 의지가 확고하게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일단 한전채만 놓고 보면은 대출로 돌리겠다. 네네. 지금 돈이 필요한 거는 어차피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계속 적자가 발생하고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네. 돈이 필요한 상황이 해소된 것은 아닌데 그걸 이제 아예 요 시장에서 빠져나와서 네네. 채권 시장에서 빠져나와서 직접 대출을 받는다든지 그다음에 채권을 발행하는 시기를 좀 퍼뜨리겠다. 네네. 몰아서 막 몇 주씩 하진 않겠다. 네네. 뭐 요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뭐 권남 교수님도 네네. 잘 아시겠지만 전기도매 가격 S&P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상한제를 설정을 네네. 해서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한전이 사오는 전기를 조금 더 싸게 사올 수 있게 맞습니다. 하겠다라고 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기 요금도 뭐 올리겠다. 상반기 좀 올리겠다라고 발표가 나긴 했지만 이제 이 비용 부분이 올라가는 것을 좀 막 컨트롤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정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것들이 같이 작용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한전채가 이 채권 시장에서 경합하고 있는 또 초우량 등급의 채권 중에 은행채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한전채 금리가 이렇게 좀 떨어지면 경합하고 있는 시중 은행들의 채권도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어서 그런 저런 것들 때문에 채권 시장은 좀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라는 네. 얘기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다 반면에 단기 자금 시장은 여전히 경색이 시원하게 네네. 풀리지 않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제목에 어음부도율 두 달째 0.2%대 고공행진했을 때 0.2%가 높은 거야? 고공행진이야? 이게 뭐 약간 이러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8월에 0.02%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100 나오면은 1도 아니고, 그중에 그렇죠. 진짜 0.02였다, 예. 건이었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만 건 중에 두 건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이게 100건, 아, 그러니까 1000건 중에 두 건이니까, 이 예. 비율로 예. 보면 이제 10배가 증가를 한 것인 거죠. 이 어음 부조율이라고 하는 거는 이 어음 교환소에 들어온, 이게 이제 현금으로 나가야 되는 그 중에서, 그 어음 수표 다 합쳐서요. 이게 부도 처리된 금액의 비율을 네.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만 건 중 두 건에서 천 건 중 두 건으로 올라왔다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지금 2002년 상반기 발행 어음 관련해서 발행을 한 규모를 보면은 부동산 PF 요즘 지금 부동산 PF가 계속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부동산 PF 관련한 ABCP 우리가 그 레고랜드 사탄 네네. 관련해서도 부도난 게 ABCP 맞습니다. 종류였었는데 네. 이게 만기 6개월에서 한 12개월 정도가 약 15조 원이 네. 있다고 해요. CP는 말 그대로 이제 그 회사 그러니까 어음이죠. 그렇죠. 예, 기업 어음이라고 예, 예. 해서 얘는 이제 6개월에서 12개월, 네네. 그러니까 12개월 안쪽으로 있는 그 종류들인데 STB라고 하는 게 또 따로 있어서 더 단기더라고요. 아. 단기 자금에서 돌아가는 주요 상품들인데 네. CP는 그나마 만기가 12개월 이내고 근데 이제 STB가 대부분 만기가 3개월짜리 네. 정말 초단기입니다. 초단기네요. 3개월마다 네. 이게 뭐 갚든지 차환을 하든지 이래야 되는 종류들인데 이게 91조 네. 부동산 관련 ABSTB가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기사랑 상관없이 제가 한국 기업 평가 자료 가져온 아랫부분 제가 그래서 땡그라미로 표시 안 하고 이제 찍으로 네네. 이렇게 그 갈매기 표시로 표시를 했는데 사실 규모로 보면은 15조 원 그러니까 ABCP가 네. 15조 원 ABSTB가 91조 원 이렇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사실은 뭐 11월 달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금융위원회나 나왔던 대책들을 보면은 ABCP까지는 어떻게 구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플랜이 있어요. 근데 이 STB까지는 과연 이 온기가 내려갈지, 네. 그 다음에 이제 규모 자체도 그렇고, 만기도 너무 짧아가지고, 숨가쁜 일정들이 지금 상반기까지 계속 네네.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전형적인 그 자금 경색 이 돼 있는 시장의 모습이 지금 막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네네. 사실 외환위기 때도 97년도 예, 예. 외환위기 때도 보면은 단기 외채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다라고 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 ABSTB가 약간 3개월? 근데 또 생각해보면 이게 부동산 관련이잖아요. 네네. 부동산 사업이 아무리 빨라도 3년에서 5년 걸리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돈을 그 자금 조달하기가 어려웠고 돈을 빌려주는 맞습니다. 사람이 맞습니다. 길게 빌려줄 생각이 없는 네네. 거죠. 그러니까 단기로 다 막 메꾸고 예, 네. 단기로 3개월만 빌려주세요 네네. 이러고서는 하고 돌아갔던 건데 지금 이제 결국은 이게 그래서 부동산 네. 시장 자체가 풀리지 않는 한 네.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인 예, 거죠. 맞습니다. 저희가 뭐 이 시간을 통해서 뭐 몇 번 다뤄드렸지만 이제 제일 큰 지금 국내적 요인으로 제일 큰 요인이 하나는 한전, 그렇죠. 다른 하나는 이제 부동산이라고 부동산 봐지는데 예, 예, 예. 사실 다른 거는 다 글로벌 요인이기 때문에 글로벌 요인을 우리가 뭐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제 한전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은 채권이 지금 밀고 나오다 보니까 그게 이제 채권 시장을 교란한 측면이 있었는데요. 제대로 불을 완전히 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열심히 그래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이런 수단들. 뭐 S&P 상한제 이런 것도 근본적인 수단은 안 된다고 다들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뭐 그 나름의 부작용도 상당히 있고 그렇지만 정부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려고 하는가 보다 라는 것 자체가 그래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자금이 경색돼 있는 거를 그 자체로 어떻게 하기는 어려우니까 네. 특히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돈은 말랐고 시장은 뭐 위축돼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여전히 그런 위험이 계속 남아 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로 요즘 돈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런 예, 모양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이게 지금 단기에 풀릴 수 있는 단기 자금 시장인데 단기에 네네.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그래서 요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는 조금 이제 역시 굿 뉴스와 배드 뉴스가 이렇게 동시에 나온 거를 좀 그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사실은 이제 하나의 이제 뉴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선 첫 번째 뉴스는 물가가 많이 올랐다. 특히나 가공식품의 물가가 많이 올랐다 이런 네.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난 4일에
그 소비자 물가 동향이 이제 계속 그 월별로 나오는데 그렇죠. 12월 물가 동향을 봤더니 물가 상승률 자체는 5% 정도라서 사실은 전월에 5.7%를 기록했던 거를 비교해 보면 약간 이제 둔화되고 아 이제 좀 고비를 넘었나 보다 그런 느낌이 있지만 유독 그 가공 제품 특히 가공 식품 여기 뭐 식용유가 43.3%, 밀가루 36.1, 뭐 치즈 35.9, 뭐 엄청나게 오른 거잖아요. 이제 이런 물론 이게 제일 많이 오른 것들이지만 전체적으로 73개 조사 품목 중에서 70개가 다 오르더라. 그래서 다 합치면 한 9.4%가 상승을 했고요. 이게 한 14년 만에 최대 폭이다. 이런 그러네요, 뉴스가 이제 나왔습니다. 진짜. 물론 주 원인은 뭐냐? 당연히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입니다. 그런데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무슨 뭐 기름값 이런 건 당연히 이제 오르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곡물 최대 곡물 산지다 보니까 당연히 그와 관련된 지금 뭐 식용유 당연히 뭐 옥수수나 이런 데서 이제 추출하잖아요. 그러니까 식용유 올라가고 밀 올라가고 이제 그런 영향이 있는데 여기 이제 그 키가 있습니다. 이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한 다음에 소비자 물가에 반영될 때까지는 시차가 1 내지 2분기, 그러니까 작게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린다. 그러니까 재료를 미리 말씀. 확보하고 사놓은 것들을 쓰고서는 새로 그렇죠. 사와야 될 시점에 이렇게 올라 있으면 그런 듯한 얘기네요. 그러니까 가공을 아무래도 사와서 가공을 해서 식품으로 나오는 데까지 이제 그 가격이 반영이 되는데 그렇죠. 이게 네. 그 저장돼 있는 그 재고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요인도 하나 있는데 역시 저희가 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네, 우유. 우유의 그러니까 그 낙농가의 이제 원유 가격, 그러니까 그걸 이제 낙농가에서 이제 우유를 공급하는 우유를 원유라고 하는데 이 원유 가격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번에 리터당 49원만큼 가격 인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국내적인 사실은 세계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우유값이 올라갈 이유가 특별히 크지는 않은데 국내적 요인으로 인해서 뭐 치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차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를 보려면은 지금 그 원자재 가격이 어떤지를 보면 알 그쵸. 수가 있는데, 그 뉴스가 바로 그 두 번째 뉴스인데. 너무 좋은 뉴스입니다. 네네. 11월에 세계 식량 가격이 8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 물론 하락폭이 아주 크진 않아요. 네. 그러나 조금씩 조금씩 하락하면서 정상화를 가고 있고, 그게 이제 인플레 압력 완화의 신호다. 그래서 우선, 우크라이나가 물론 이제 한창 전쟁 때는 우크라이나 본토에 많이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수출길이 막히고 맞습니다. 이랬었는데 예. 그 수출협정이 갱신이 돼서 적어도 곡물이 이제 수출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밀이라든지 옥수수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이 평소 이맘때랑 비교해 보면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그래도 내려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거가 어디서 나왔나 봤더니 세계식량기구에서 계속 그 뭐 이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는 그 결과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그림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거기서 이제 나온 그림이요. 이제 왼쪽 그림은 연도별로 그러니까 지난 19년부터 19, 20, 21, 22 이렇게 해서 월별 수치군요. 예, 예. 월별로 food price index 그러니까 그 식량 물가 지수가 네, 어느 정도나 되는지를 이제 총체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네. 보시면 이제 2019년 바닥에 깔려 있다가 2020년 올라가고 2021년 더 올라가고 지금이 이제 2022년 제일 올라가는 건데 네. 보면 이제 2022년에 갑자기 확 뛰었다가 그게 바로 언제냐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시점이고요. 네. 그러다가 여름을 기점으로 이게 다시 떨어져서 8개월 연속 하락이라고 네네네. 하는 게 그런 거군요. 다시 떨어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뭐 거의 그냥 안정화가 돼 있긴 한데 조금씩 떨어지는 수준인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21년도 후반부랑 그렇죠. 이제 그 비슷하게 불려 있는 상황이에요. 21년 말하고 비슷한 그런 상황까지 이제 왔는데요. 근데 지금 이게 14년에서 16년 평균을 100으로 잡았으니까 네네. 그거랑 비슷하면 여전히 뭐 한 130% 맞습니다. 그러니까 30% 이상 올라 예, 예, 예. 있는 상태군요. 지금 보시면은 2019년 20년에는 100 이하로 떨어졌었잖아요. 그러니까 곡물 가격이 상당히 안정을 보이다가 그러다가 뭐, 왜 그렇겠습니까? 뭐, 그,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주식해서. 이제, 예, 뭐, 다들 뭐, 이렇게 그, 물동량도 적어지고 그러니까, 곡물 가격도 하락하고 있다가, 2021년 코로나가 이제 회복이 되면서, 곡물 가격이 확 올라갔다가,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더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코로나 회복기 정도까지는 떨어진 상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그 뭐 제 그냥 느낌이지만 그 겨울로 가면서 곡물가가 조금씩 올라가는 느낌이 이제 있으시잖아요. 그러네요. 매년 좀 그랬었네요. 예, 예. 뭐 당연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그 곡물이 나오지는 않는데 먹기는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더 떨어질 가능성이 이제 당연히 있고 그래서 아마 이제 내년에 들어가면은 130 이하로 떨어질 가능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점점점 안정을 찾아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른쪽은 그 곡물 종류별로 나와 있는 건데 네. 보시다시피 뭐 여기 맨 밑에 있는 게 설탕이고요. 바로 그 위에 있는 게 유제품 고기, 그러니까 미트가 고기. 있습니다. 아, 미트가 네네. 있군요. 예, 예. 예. 미트가 있고 그 다음에 네, 유제품, 그 다음에 곡물 그리고 베지터블 오일, 그러니까 식용유죠. 식용유. 예, 예. 예, 식용유네요. 아까 식용유 가격 많이 올랐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그 밀가루 많이 올랐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콩, 옥수수 뭐 이런 네네네. 거 관련된 게 확 올랐군요. 네네. 곡물이라고 나와요. 예. 근데 보시면은 뭐 설탕이나 뭐 육류 같은 경우에는 뭐 별 차이가 없고 사실 예전이나 별 차이가 없고 네. 유제품이 조금 오른 정도인데 그렇게 크게 크진 않고 진짜 많이 올라간 거는 곡물이랑 이 식용유다.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렇고 그게 이제 다시 그 정상화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괜찮을 것 같다. 아, 예, 예. 적어도 튀기면 못해 먹겠네요. 아유 왜 뭐 이제 좀 해드세요. 예, 예. 앞으로 이제 점점 나아질 것 같고요. 예, 그 적어도 먹는 문제는 그래도 그걸로 우리가 괴로우는 시점은 한 분기 내지 두 분기 석 달 정도 지나면 네. 그래도 많이 완화될 것 같다. 다행입니다. 그런 뉴스입니다. 정말. 예. 예, 그래도 좀 좋은 뉴스로 네.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